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묘학 연구소 이한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동안 제가 좀 쉬었어요. 재충전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월 18일부터 이제 대서가 아주 뜨거운 이 대서가 7월 23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서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7월 24일까지의 흐름을 간단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목일간부터 볼 텐데요. 자, 월별 운세, 이미 7월 운세는 제가 몇 달 전에 올려놨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시고 간목분들은 자, 우선은 수요일까지의 이 흐름을 보자면 간목이 큰 흐름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이 겁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즉 사람 때문에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다소 좀 복잡 단안한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는 이런 간섭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목요일부터 이제 주말까지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간목이 이 기토라고 하는 재성을 만나게 돼요. 정재를 만나게 되어서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럼 7월 18일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임신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천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기존 거래 또는 구매, 계약 이런 관계들이 한번 크게 끊깁니다. 월요일이 되자마자 단절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로 가게 되는 상황이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7월 19일 개요일은 어떻게 되느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오늘 이 화요일에 맺어지는 약속이나 거래 등은 지켜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수요일 7월 20일 갑술일 보겠습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변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됩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와 재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호의, 친절 또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럼 목요일은 어떻게 되냐면 7월 21일 을의일이 이제 들어왔어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만남, 약속, 식사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목요일에 그게 상황상 벌어질 수가 있고요. 이제 병자일이 들어오는 금요일 7월 22일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정관에 식신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이 간목이 놓이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생색을 많이 내게 되고요. 또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감정적인 욕구, 또 욕심 이런 것들이 커지고요. 그래서 일부분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허세 또는 허욕으로 이 행동들이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성이 필요한 날입니다. 그럼 7월 23일 대서라고 하는 이제 절기가 들어온 정축일도 보겠습니다. 주말이네요. 정축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축일이라는 환경지는 관고지에 해당이 되겠죠.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랫사람, 또 이제 부하직원이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력이 떨어지거나 또 연령이 어린 이 회사 사업장 안에 있는 분들과 내가 부딪힐 수가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상이 또 자식도 돼요. 자식분들과 대화가 어긋날 수도 있고요. 부하직원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상황 자체가 자꾸 이제 엇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현실이 그게 엇나가는 날이다. 그리고 구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토요일에.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일요일, 무인일도 보겠습니다. 7월 24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조화롭게 흘러가게 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땡스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을목도 수요일까지가 을목이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굉장히 조화롭게 흘러가는 상황이고요.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을목이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편제죠. 드디어 성장하는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결과가 을목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월요일 7월 18일 임신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정관이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월요일 첫 스타트부터 약간 삐끗할 수 있어요. 특히 그 끝마무리, 책임감 있게 뭐든지 이날 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는 자세가. 7월 19일 화요일은 개요일이 들어왔고 정관의 편인이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온 날이에요.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였고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월요일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7월 20일 수요일 갑술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는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또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토의 에너지도 이제 입고가 되죠. 그래서 식상고지, 재고지 같이 조성이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수요일에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좀 우물쭈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을목에게 기대를 크게 걸고 있었다고 한다면 수요일에 이제 실망감을 다소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목요일 7월 21일은 을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주변 사람들과 본인을 포함해서 이 그룹이 기회를 연달아 놓칠 수가 있고 혹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을 다소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기회를 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 7월 22일은 병자일이에요. 병자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하시는 일에서 이날 금요일에 마음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명 저희가 이제 이걸 이름 붙이자면 번아웃 증상이라고 하죠. 의욕도 나지 않고 지치고 날씨도 덥죠. 축축 늘어집니다. 그럼 대서 기간이 이 절기가 들어온 7월 23일 정축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죽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곤란한 일들을 을목이 이날 토요일에 해결사 역할을 하게 돼요.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7월 24일 일요일은 무인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고요. 무리를 하게 되는 즉 수험생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아주 독하게 목표를 위해서 정진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을목분들은 어쨌든 이제 주말로 가면서 계속 안정화되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병화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병화는 을목에게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력한 목표가 병화에게 생깁니다. 그럼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병화가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이 키우게 되는 이 목 에너지를 아주 잘 기르게 되는 성장, 발전, 그리고 제자리로 가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23일에 대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짜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이 월요일 임신일은 정관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 변제가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고요. 예전의 일, 예전의 선택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를 다녀와야 할 일도 생깁니다. 두 번째 날짜 화요일은요. 계유일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병화가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게을러지고 또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되는 행동을 곧잘 하게 되는 날입니다. 세 번째 수요일. 이제 수요일은 천간에 이 갑술일이라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술토라고 하는 이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도 이루어지고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서나 계약이나 거래에 대한 이런 지연, 느려지는 지체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택배 지연도 있고요.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전산장애라던가 또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않은 일들이 거듭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처리를 해야 내게 넘어오는 일인데 해당 부서에서 일 처리가 너무 지연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보류 상황, 그냥 정체 현상이 이 수요일에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1일 목요일은 을의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목요일이지만 이제 중단되고 멈춰지고 이런 잦은 어떤 그 스탑 현상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요. 수요일은 지연 지체로서 그냥 끝이 났지만 목요일은 똑같은 스탑 현상이 있다고 해도 지연 지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반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본인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거나 아니면 길조로 아주 좋은 결과 본인이 더 빛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거나 본인이 이득을 더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어내게 됩니다. 그럼 금요일 7월 22일 병자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이렇게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에 의지하고 싶은 나약한 어떤 습성, 습관, 본인의 습관들이 기존에 게을러지는 부분. 아, 요가를 오늘 가야 되는데 오늘 운동센터 헬스장도 가야 되는데 내일부터 하지 뭐. 오늘까지만 맛있는 거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거랑 똑같은 거죠. 본인의 게으른 습성이 올라오는 게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럼 토요일 7월 23일 정축일은 바로 겁재가 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게 되는데요. 축토라는 이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 일요일은 무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흥미를 끄는 일, 즉 취미활동 또는 새로운 목표 같은 것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그것을 시작하게 되는 안정된 흐름, 이렇게 일요일의 상황입니다. 일주일의 흐름을 이렇게 또 살펴봤고요. 병화도 목표가 생겼고 새로운 곳으로 본인이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이 정화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탄가스가 이제 불꽃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아주 일시적으로 큰 증폭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파워,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 수요일까지 이렇게 부스트 효과가 있어요.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정화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모든 과정들을 차분하게 점검을 해봐야 하는 기간이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스스로 그냥 리셋을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위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거나 엎어버린다거나 또 취직을 잘했는데 이직에 성공을 하셨는데 예전 회사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이번 주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7월 23일 또 대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 있어요. 작은 절기가 달이 바뀌지는 않지만 자 그럼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이 월요일은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가 들어온 임신일입니다. 임신일은 정화가 목욕지 환경에 우선 놓이게 되고 현재의 위치, 현재 본인이 소속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그렇게 느끼는 상황이 생겨요. 뭐 인수합병이 된다고 한다거나 회사 자체가 아니면 본인의 입지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화요일은 이제 개요일인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방생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크게 내가 주목을 받을 만한 이목을 끌 만한 일이 생겨요. 이게 어떤 구설을 동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유가 이제 소녀를 뜻하기도 하고 주역에서는 이렇게 택괴, 호수를 뜻하죠. 그러니까 철없는 일, 사람들에게 생각이 짧은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오픈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갑술일이 들어온 이 수요일은 정관의 정인이,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요.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화의 에너지와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준비해왔던 일들이 하나씩 구체화되는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이론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목요일인 7월 21일 을의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대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일을 계획 없이 버린다거나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 무책임하게 원위치를 시키거나 뜻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은 이 어중간한 일 처리를 떠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 동안은 차분하게 점검이 필요하고 스스로 내가 예전에서로 돌아가는 등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대로. 발전을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후퇴하게 되는 상황이 이 목요일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 7월 22일은 병자일이에요.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관이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인맥들이 대거 들어오게 돼요. 정화분들 곁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고 연락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분들과 멀어지게 되고 새로운 분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정리되는 거죠. 인맥에 대한 큰 흐름이 변화가 금요일에 예상이 되고요. 토요일에는 7월 23일 대서 정축일이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또 말의 표현이 조언이 전혀 이 정화일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짜 7월 24일 무인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지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 글을 쓰신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제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뇌 활동이 풀가동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사익을 생산해내야 되는 사업가분들께는 생각이 많아지고 매출 자체가 좀 부진하게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매출은 괜찮았는데 이제 벌면 벌수록 또 손해가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1월 같은 경우에. 그럼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운세를 정리를 해봤고요.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에 대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물론 달이 바뀌지는 않고요. 7월 18일부터 흐름을 지금 살펴보자면 두 가지 기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수요일까지가 무토에게는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회복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정되는 안정의 시기입니다.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기간에는 무토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택, 다른 사람의 일에 상당히 간섭을 많이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날짜 18일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임신일이네요. 그래서 관제가 천간에,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오고요.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음식과 관련된 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기력해질 수가 있고 건강 컨디션이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날입니다. 드시는 음식, 또 식중독이 또 잘 걸릴 수 있는 휴가철 기간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되도록 끓인 음식, 뜨거운 음식 위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개요일, 화요일이죠.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겨서 일정의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 7월 20일 갑술일은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이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일적으로 정체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연, 정체, 엉뚱한 일에 내가 시간을 보내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헛수고하는 상황도 수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목요일 을의일 보겠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변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입니다. 불안, 갈등에 감정적으로 잠식당할 수 있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불안정해지는 나의 위치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기존의 위치가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회사의 어떤 입장이 변경이 된다거나 건물주가 가게를 좀 빼줬으면 좋겠다, 세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통보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위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금요일 병자일 보겠습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기존 무리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부서 이동을 강제로 당한다거나 발령지가 갑자기 통보가 들어오고 또 일적으로도 마무리가 어려워지는 내가 끝까지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토스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금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리되는 일들, 독립을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돼서 이제 절기가 들어오는 정축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이렇게 나오죠. 자신에게 과감한 투자를 오랜만에 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한번 단장을 해본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실제 이 대설 기준으로 해서 좀 꾸미는 거 하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날 일 무인일도 보겠습니다. 이견이 정관에 들어왔고요.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떤 선물 또는 식사 대접 또는 적절한 조언, 듣고 싶었던 말을 듣는다거나 위안, 위로를 듣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제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기토는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3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기토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외부의 공격에 이 기토분들은 취약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어떤 공격, 지적, 또 어려운 손님을 또 맞을 수가 있고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월요일 임신일이 들어와 있어요.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기토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러 맛집에 가신다거나 또는 유흥 오락을 목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회식을 또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회식에 참여를 하신다거나 오랜만에 지인분들과 어떤 휴가를 즐기기 위한 또는 뒤풀이를 가실 수도 있고요. 7월 19일 개요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성운이 싹트고 이제 말솜씨가 아주 매력적으로 매력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날입니다. 기토분들이 누군가에게 고백을 한다고 그런다면 또 뭐 영업을 하러 가신다거나 매출 상승을 위한 발표회를 잡는다 그런다면 화요일이 아주 적기입니다. 매력지수 지수가 올라가는 날입니다. 이성운도 활짝 열리겠죠. 이제 수요일 갑술일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이 환경 조성이 됩니다.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 어떤 작품을 완성하는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을의일이 들어와 있어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와 있고 때가 지지에 들어와서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스스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날이고요. 현명한 판단이 힘든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지수가 높아집니다. 금요일 7월 22일 병자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기존의 일을 그냥 놔두게 되고요. 다른 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전환. 공부하는 과목을 바꾸게 된다거나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23일 대서일이 들어온 정축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요. 이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의 환경도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보류되고 지체되고 생각이 많아지는 지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에너지가 풍만한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무인일도 살펴보자면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기토가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나서서 격려와 응원을 하게 되는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격려와 응원을 주변 분들에게 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어쨌든 기토분들의 건강지수나 에너지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제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요일까지 이 경금 입장에서는 을목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원했던 것을 획득을 하게 됐고 획득을 하게 되는 그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경금이 이제 기토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목에서 토의 영향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인데 큰 승부를
만한 일이 생깁니다. 7월 18일 월요일부터 보자면 임신일이 들어와 있어서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지지에서 비견이 들어왔고요.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아이디어의 각종 활용도가 높아지고 돋보이게 되는 이점이 있고요. 이제 화요일, 개요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천간에 그리고 지지에 겁재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의욕과는 반대로 손가락을 다친다거나 이 유가 묘를 끌어당기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소한 부상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음 7월 20일 수요일 이제 유의 영양권이 끝나고 갑술일로 바뀌게 되는데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인 화의 입고 그리고 인성인 토의 입고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일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21일 목요일 을의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처세 또 포용력이 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목요일에는 그런 대처 능력이 뛰어나게 발휘가 될 예정이고요. 금요일 병자일 같은 경우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당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해외와 관련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 연락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가족들과 어떤 상황이 생긴다거나 또 일적으로 외국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든 사업적인 일이든 여러 가지로 외국과 연결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대서가 들어오는 정축일 같은 경우 토요일이죠.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 축일이라는 상황 자체가 이 금의 입고가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고요. 또 경금이 엉뚱한 일에 관심을 쏟게 되는 실속이 떨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마지막 날 무인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 기존 일을 내가 정리를 하게 되고 또 기존 판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청소를 싹 한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한번 싹 정리를 하신다거나 또 기존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린다거나 이런 일들도 일요일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한 주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신금은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20일까지의 이 흐름은 신금이 특정 목표를 이루게 되는 시너지 효과를 끌어오고요.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신금이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서 바빠지고 근데 이 바빠지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셔야 돼요. 행동을 하셔야 수확이 이어집니다. 근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전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흐름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이제 월요일 임신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업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지나친 겸손을 취해야 하는 즉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후퇴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화요일은 개요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다소 그 과정 자체는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사건 사고가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의외로 긍정적인 소득과 또 승리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처음에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의 승리로 끝나겠다. 그 다음 수요일 갑술일 같은 경우에는 정제가 들어왔고요.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이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판단력이 떨어지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일이 아닌 것은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간섭, 외부에 대한 간섭, 본인이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고요. 목요일, 을의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 이제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해 속에 또 갑목이 들어있죠. 정재가. 그래서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소비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계획이 없던 소비예요. 그래서 돈을 써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병자일이 들어왔어요. 병자일이. 그래서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크게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 생깁니다. 특히 이 자수의 영향 때문에 물론 주목을 끌 만한 일도 생기지만 이성과 관련된 일로 본인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배우자나 이미 단짝이 있는 분들은 조금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서가 들어오는 토요일, 정축일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라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금의 입고가 일어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실수가 거의 적은 날이고요. 그리고 느긋한 흐름입니다. 토요일에는 조금 게으름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무인일 일요일 정관에는 정인이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왔고요.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미리 해뒀던 약속들이 이 선약들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는 경험을 신금일관들께서 이제 겪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어쨌든 어떤 큰 목표를 지금 향해서 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그 목표를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신금은 좋은 날이 언제 오나요? 신금은 좋은 날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제가 운세에 빠짐없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글을 좀 적기는 힘들지 않으실까. 아마 영상 처음 보시고 적어주신 것 같은데 신금도 이렇게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수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임수는 을목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쭉쭉 인기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고요.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임수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구설이 그리고 또 임수를 방황을 하게 하는 흐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제 주말로 가시면서 거리를 좀 두시는 편이 좋을 텐데 그래서 월요일에 임신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펜이 생기고요. 이 펜층이 생긴다는 뜻은 임수에게 든든한 친구, 든든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생긴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개요일 같은 화요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진실, 또 비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이 화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수요일입니다. 갑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출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맞아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죠. 그러니까 재고지, 관고지 이렇게 같이 조성이 됩니다. 성격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성격이. 말이나 태도가 좀 세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구설이나 시비가 이제 동반이 됩니다. 이제 21일 목요일 을의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제안을 받게 되고 또 해내게 되는 흐름입니다. 새로운 조직에 놓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 수요일까지 제가 인기 상승이 있다고 했지만 목요일에 이 점심 때까지도 똑 잘라서 오후 전까지죠. 이때까지도 인기 상승의 흐름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병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고요. 이 자수는 왜곡을 하는 성향이 있다고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중함을 잃게 돼요. 금요일에. 그래서 다급하게 천천히 가셔도 되는 일처리들을 서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 글자 중에서 묘라는 글자도 일을 벌이는 글자가 되지만 이 자라는 글자도 드러내서 손해가 되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 금요일에 임수분들이 일을 지나치게 버리게 되는 끌어올리는 일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일을 지나치게 버릴 수가 있어요. 뭘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도 몰래 하시는 것이 좋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확실해진 다음에 외부에 통보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겁니다. 이제 대서가 들어오는 정축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축일에, 이 축토에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쉬어주셔야 좋은 날이고요. 또 이 토요일에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 과거를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과거에 그 사람과 손을 잡을 걸, 그때 그러지 말 걸, 아, 그때 내가 이거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매매를 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인일도 살펴보자면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반갑지 않은 장소나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그다지 좀 반갑지 않은 그런 장소나 모임에 내가 초대를 받을 만한 일이 이날 일요일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에 오늘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마지막 일간 개수 진행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이죠. 개수입니다. 수요일까지의 흐름은 개수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활동성 자체가 위축이 되는 흐름이 이제 생깁니다. 목요일부터는 또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결과를 아쉽지만 좀 그르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결과를 모두 100% 개수일관분들이 다 그르치고 놓치고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이제 확률적으로 그런 성향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첫 번째 월요일은 임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왔어요.
사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에요.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 화요일은 개요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의 개수가 놓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적어져서 초조해질 수가 있고요. 또 서두르시다가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 날이고요. 수요일은 갑술일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천간에 들어와 있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 이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날은 유일하게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하셔야 되는 날이고요. 공격이나 지적이 그만큼 들어올 수가 있는 날이에요. 이제 목요일 을의일도 보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몸을 사소하게 다치게 되거나 놀랄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시는 날이죠. 금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자,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에 개수일간 분들이 도전을 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개혁적인 기운이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대서가 이제 들어와서 정축일이 들어온 토요일 보겠습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요. 오늘 조금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건데 이 토요일은 총 3번의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연월 1까지의 흐름을 전체 오늘 같이 총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중에서 이 기회를 기술과 연관된 일들을 기회로 잡게 되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거의 잡을 확률이 높고요. 또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부족한 점도 이 과정에서 크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제 24일 마지막 무인일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내가 몰래 뭔가 하면서 넘겨야 되는 날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을 속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쭉 제가 어제부터 해서 약 이틀 거쳐서 천천히 녹화를 했고요. 이제 간모부터 이렇게 쭉 10가지 천간 위주로 다 했는데 우선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녹화를 하면서 오늘 또 병원을 다녀왔고 오래 앉아서 일을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뼈가 약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좀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운세는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50% 정도 일을 줄이고 계속 가려고 합니다. 겨울 되면은 또 여러분들 상담이 많아질 거니까 그 계절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요즘 좀 축축 처지고 또 아무래도 좀 이런 활동이 위축되는 게 계속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예민해요. 반응들이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또 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때면 조금 눌러주시고 대화로 푸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로서로 약간의 양보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주간 운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약속드렸던 운세들도 제가 좀 조금씩 좀 시간 내서 더 올려볼게요. 또 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